반품하게? 반품도 안 되잖아, 씨. 구매처에서 안 받아줘. 그렇죠. 구매 후 7일 경과. 7일 경과도 아니야. 이건 무조건 반품 불가해. 아, 이거 진짜 어떻게 잡아야 되지? 드릴질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. 그냥 이렇게 넓게 좀 펴바르시고, 그냥 이렇게 통으로? 예, 그러니까 볼록볼록 튀어나온 데만 좀 이렇게 바르지 말고 들어가 있는 데만 좀 이렇게 발라주세요. 네, 들어가 있는데 예, 위주로 바라고 있긴 한데. 그러니까 최대한 꾹꾹 눌러요, 그냥. 누르고 굳고 나면 또 이게 좀 줄어들 테니까. 조금 살짝 도톰하게 좀. 예. 지금 바르는 거야 두 배씩 된다고 생각하시고. 아, 이거보다? 예, 지금 발라놓은 것보다. 왜냐면 얘들 시간 지나면 훅 들어가요 또. 그니까요. 예. 예, 아, 이 약간 정도? 그런 정도. 예, 그런 정도로. 오히려 들어간 부분이 튀어나오게? 예, 약간 살짝 나와. 왜냐면 갈면서 다 갈려버리니까. 사포질을 또 옆에서 붙었고 해드렸구나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. 한 2주째. 이거. 방법만 알면은 가능한데 방법이 되게 고통스러워서 지겨워요 진짜. 진짜 지겨워요 사포질이 그렇죠. 이거. 그러니까 보통 섹션 하나를 잡을 때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크기의 섹션을 잡거든요. 엄지 하나? 예, 네. 그 정도인데 그럼 뒷머리 뒤통수만 이렇게 잡으면 최소 하세월인데요? 6개에서 7개가 나오잖아요, 이게. 네. 근데 그거를 하나씩 다 갈고 나가야 하니까. 근데 하나 가는데 내가 뭐 1시간 걸렸다 그러면은 최소한 7, 8시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, 이게. 그게 처음에 초벌. 서페이스 뿌려보고 미진한 데가 있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7시간 내내 가는 게 아니고 한 2시간 정도. 1시간에서 2시간. 애벌. 그렇죠. 그거만 알면은 뭐. 근데 그게 아, 이게 쉽지 않네. 경험이라서 진짜